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가설랜드 콤프 25km에 들어가는 제네레다입니다. 그리고 이게 베어링이 나가가지고 지금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게 로터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볼트가 앞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특수 제작한 8mm. 8mm짜리 스패너랑 요거랑 접해서 용접을 해서 이걸 또 휘어놨어요, 앞부분. 그래야 여기 들어가요, 여기.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일일이 다 풀어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는 것처럼 8mm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? 요거를 제작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씩 풀면 됩니다. 이렇게 풀고 나서 납 덩어리로 이제 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보시면 밀려요. 나와요. 밀리면서 밀리면서 나오는데, 베어링이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. 예. 이제 걸리는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치시고 이제 더 풀러 주셔야 돼요. 볼트를. 그래야지만 이 베어링. 베어링 커버가 안 휘어요. 아셨죠? 이렇게 걸려있죠? 이거를 빼주세요. 다행히 4개가 아니고 3개라 다행이에요. 보통 4개예요. 자, 그리고 이제 요거를 대서 쳐야 돼요. 아, 베어링 들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고음 사포로 문질러 줘야지만 베어링이 잘 들어갑니다. 여기 뒤에는 니들 베어링 자리예요. 니들 베어링. 3.5 베어링을 껴줍니다. 센터 맞춰서. 자, 이제 베어링 커버 심어줍니다. 베어링 못 나오게. 오케이. 아, 스무스합니다. 이거.